몇 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이제 한 18kg 정도 다 빠졌거든요. 아, 18kg나 빠지셨어요? 네. 아직 근데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최저는 53kg, 최대는 97kg. 한 20년간 다이어트와 요요의 여왕입니다. 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예. 무슨 음식이세요? 된장 칼국수. 이렇게 면 요리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된장 칼국수, 아니면 김치. 여기서 김치 수제비. 아우. 너무 맛있겠어요. 끝내주죠. 네. 맛있죠. 또 저희 동네에는 저 칼국수랑 수제비를 너무 잘하는 집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된장국에 밥이죠. 밥 말아주세요. 라면을 먹고 라면국물에 밥을 말듯이죠.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네. 드셔도 돼요? 네, 한국인은 밥심이잖아. 네. 또 먹고 운동하면 되죠. 원래 저게 맞는 건데. 건강해지면 살이 쫙 되고 또 확 나빠지면 몸이 쫙 일어나고. 이런 아주 요요한 악순환이 아주 늘 반복됐던 것 같아요. 찌고 빠지고는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젊을 때는 정말 걷기만 해도 쑥쑥쑥 빠져서 다시 완성해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지는 속도도 느리고 다시 회복되는 속도도 느리고 요요의 속도는 되게 빨라지고 그렇죠. 빠지는 시간은 느려지고 그리고 건강이 계속 더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할 때 살이 잘 빠지고 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살이 찐다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